SNS식의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된 시대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고객과 얼마나 쾌적하고 또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는가,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고객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자, SNS는 다 아시죠? 블로그, 페이스북, 또 트위터, 유튜브 등에 해당되는, 자,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마케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관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관계가 구축이 됩니다. 어떤 정보를 발신하느냐? 정보를 공유하는데 먼저 개인적인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인 정보 중에서도 어떤 정보냐? 개인이 좋아하는 거 또는 개인의 취미,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좋아하는 거,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올리실 때 가능하면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대화체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이때 본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좋았다, 행복했다, 뭘 배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행복감인데요. 고객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매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 가령 우리처럼 이제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교육의 내용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올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키워드 행복해 보이고 즐거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그렇게 찍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SNS 시대에 사진을 찍는 기술이 굉장히 이게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가, 이 행복감을 연출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적인 정보를 같이 업데이트 해나가는 거. 자, 이러한 과정을 지속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한두 번 올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야 되는데, 그래야 관계가 구축이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가 구축이 되고, 이거를 이제 관계 자본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자본이 되는 그런 시대죠. 관계가 자본이 되고 관계가 구축되면 구매나 소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속해야 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고객으로부터 잊혀지면 끝이에요. 마케팅에서 고객으로부터 잊혀졌다 그러면 절대 그 상품이나 회사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고객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 정리하겠습니다. SNS 시대에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정보를 발신할 것.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발신하는 정보로부터입니다. 자, 어떤 정보이냐? 개인적인 정보. 물론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겠지만 그 부분은 먼저 개인적인 정보를 알리면서 고객과 관계 구축이 된 상태에서 그때 개인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정보,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이런 것부터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정보를 올려나가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할 때 고객과 관계가 구축이 되고 그 관계 구축이고 구매와 소개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SNS 시대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